배 대표님, 예.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아주 증폭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속으로는 얘가 그렇죠. 탈 그런 상황이에요. 이재명으로서는 검찰 수사로 인해서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하면 이가 으드득 갈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도대체 이 검찰을 완전히 죽여버려야겠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수사하지 그렇죠. 못하도록. 애완견이다. 그래가지고 검찰과의 전면전을 지금 선언한 것 선포한 거죠.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 TF 또그 팀장이에요. 김용민이가 명색이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라고. 그래갖고 아예 검찰청을 폐지를 하는 법안을 곧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다 만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공소청인가요? 네. 공소청, 공소를 하는 공소청, 또 수사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쪼개버리고, 검사들의 그 권한을 확 줄여갖고, 검사도,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검사 명칭을 없애버리고, 수사관으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검찰이,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는, 수사관으로, 직급도 검사들이 조금 높습니다. 일반 행정 그런 쪽보다. 이게 처음에, 예, 검사가 돼갖고 임명받을 때 아마 4급 내지는 3급을 보통 받아요. 판사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행정고시는 5급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죠. 경찰에 경찰서장이면은 그 경찰서장 되려면 몇십 년을 해가지고 그게 4급이다. 경찰서장 돼봤자. 왜 검사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갖고 4급, 3급을 받느냐. 해가지고 그것도 4급이나 뭐 5급으로 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자체를 폐지해버린다는 게 하나가 있고, 오늘 나온 기사는 검사들, 그러니까 이재명 킬러 검사들을 다 탄핵시켜버리겠다. 원래는 저 대북 송금 사건 특검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 법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이거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탄핵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 이걸 지금 태그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그 박모 검사를 또 온갖 신상을 다 들추어내서 비열한 인물로 만들고,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여론상으로 비열한 인물, 그리고 검찰의 온갖 악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 탄핵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검사가 정말 권력의 신여 노릇을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 많이 변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랬던 검찰도 있지만, 로스쿨이 생기고, 사람도 많아지고, 또 국민들의 민도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대응하는 법원 조직도 있고, 변호사들도 얼마나 이제는 달라졌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옛날처럼 뭐 꼼짝 못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아니에요. 변호사들도 다 전관제여가지고, 검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다른 걸다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은 정말 검찰이 국민들에게 권력기관으로서의 그런 부작용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지금 검찰을 다 떠들고 치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새롭게 수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 정권 때 수사했던 것을 물려받아갖고 지금 이 정권까지, 윤석열 정권까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 이 대북 송금 사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은 수원지검의 부부장 검사가 실제로 수사를 실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박상룡 검사라고 박검사, 부부장 검사가 아주 유능한 검사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화영이 잡아놓고 이제 이번에 이재명도 기소를 한 검사가 이 박상룡 검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화영이가 주장했던 술판 회유 사건, 그래갖고 모해 위증죄로 해갖고 탄핵을 시켜버리겠다는 거고. 그럼 신상 털기 다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지휘했던 어미준, 이분이 아마 중앙지검 뭐 2차장인가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강백신, 예, 반부패 강백신. 3부장인가 했었죠. 예. 이 강백신 부장검사는 지금 이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정자동 힐튼 호텔 예. 특혜 사건 이걸 지금 파고 있거든요. 그 배모하고 또 관련된 거죠? 예. 예. 정지성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엄희준 차장 강백신 차장도 탄핵을 해버리겠다. 특히 강백신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유명한 칼잡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사도 이 사람이 해가지고 예. 저 추미애 장관 때 저 그 통영지청으로 좌천. 쫓겨났어요. 네. 좌천이 됐는데 거기서 이 공소를 하러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이 있는 날은 그럴 정도로 아주 철저한 검객이죠. 그러니까 이 강백신을 쫓아내야 내가 살겠다 이러는 모양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아니, 킬러 검사들은 이번에 싹 쫓아내가지고 우선 탄핵을 시켜버리면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예. 6개월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2027년이 돼서 그 시간까지 최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대본 선고가 안 내려지고 내려지지 않고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면 다 중단되니까 나는 괜찮다. 그거죠. 그 전략인 거예요. 이재명은 이제 검사들도 이렇게 탄핵을 해버리겠다고 하는 판인데 판사도 지금 개딸들은 판사도 탄핵했나 특히 법률 왜곡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신진우 부장판사는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한다 해갖고 서명까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친명 사이트에서 신판사가 그러니까 네. 그 아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판사가 본인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지 또는 재판을 받는 장소 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 만약에 고 박사께서 판사인데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온라인에서 수만 명이 막 잘못했다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받죠. 그리고 가족들은요. 가족들이 아빠 그거 무슨 일이야 여보 그거 맞지 마 자기 그냥 옷 벗고 변호사 해. 이건요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도 정치권에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말 법 인권이 훼손돼서 누군가가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국민 누구라도 공감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정말 국민들이 나서서 비정치적인 기준으로 그런 온라인에서 서명운동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발 죄 없는 우리를 누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또 서명합니다. 마산시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누구누구누구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이 신판사를 물러나라. 신판사 탄핵해야 된다. 이런 온라인 서명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우리의 그 법 신뢰를 완전히 이거는 그냥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사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행태죠. 네. 그런 압력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강기태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나갔잖아요. 선거법 심판 거의 남겨놓고 1심 판결 그것도 무슨 나갔잖아요. 대법이나 항소심도 아닌데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사표 던지고 나 못하겠다. 아니 있을 이유가 나 없잖아요. 자유다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아니 맨날 그 민주당 관련 유튜브에 이름이 등장하죠. 뭐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죠. 언제 또 온라인 서명받을지 모르죠. 그냥 나가서 변호사 하는 게 더 낫겠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사법부가 무너지면은 정의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고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법부가 흔들린다. 그래서 늘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히 판사들에 대해서는 존중의 예를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지켜줘야 나라가 지킨다. 이런 생각들을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개딸들은 판사들, 검사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좌표 딱 찍어갖고 일제히 공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재판이 있으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누가 이렇게 여론을 총동원해서 또 당력을 가동시켜서 직간접적인 압박과 유무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감히 일반인들은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인질로 잡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뭐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법사위를 아주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산법도 곧 통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 안 들어오면은 정무위 열어가지고 명품가방 수수옥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는 자기들이 단독으로 개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도 벌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1일 날 예정되어 있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갖고 출석을 안 하면은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용산으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동행명령장 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쇼를 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른바 면박주기 창피주기 예. 여론을 이제 계속 유리하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봐라. 법 앞에 성역 없는데 대통령의 배우자 특히 뭐 파우치인지 명품백인지 나오지도 않고 있다. 봐라. 국민들 봐라. 예.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아무튼 국회가 지금 반쪽 국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폭주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를 상임위 협상의 최종 시안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고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날짜를 조금씩.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지금 엄청나게 부담되는 겁니다. 부담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딱 태도를 보고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국회의장인데 완전히 민주당 편만 들고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계속 채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장이니까 의전서열 2위인데 거기다는 못 오고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이 곧 됩니다. 21일부터는 야. 박찬대한테 그 상임위원장 다 뽑아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질질 끌고 있어요. 다 독식하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냈네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야가 그러면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전에 법사위원장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과방위원장. 합리적이네요. 이게 아마 마지막 절충안을 낸 거 아닌가. 합리적이네요. 이게 저도 지금 현재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데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이재명이가 살려고 별하별 짓은 합니다만은 9월 지나면은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이재명도 조라그 길을 걷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가 생각나네요. 오동잎 한잎 두잎 오동잎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